오늘 시장은 이 올해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 시장은 상반기 동안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뭔가 올라갈 만한 상승 탄력이 보이고 모멘텀들이 부각되면 또다시 조정을 받고 외국인 수급의 부담을 받고 환율의 부담을 받고 또 미국 증시 연준의 부담을 받으면서 계속 박스권 내에 머무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서 하반기에는 정말 3천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반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하반기로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면 미국에서 첫 또 대선 TV 토론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서는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또 펼쳐지면서 과연 극우 세력의 의석수나 관련된 앞으로의 다수당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로 작용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또 출발을 할지 장 출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또 어떤 이슈를 살펴봐야 될지 두 분께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오늘 개장 전에 어떤 내용 보시는지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5월 그 PCE 물가지수가 현지 시간에서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연 9월 달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그 근원물 그 PCE 물가에 대해서는 뭐 전년 대비 2.6%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준다 하면은 모두 이제 기존에 있던 전망치보다 좀 밑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증시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그 장 마감 때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SK그룹이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K그룹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오늘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SK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이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SK그룹 관계자의 경우에는 그 HBM 등의 AI 생태계 관련된 그룹 보유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HBM이든 AI 쪽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오후장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 이슈가 있는데 하이브가 그 한미 그 합작 걸그룹인 캐치하이가 오늘 좀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오후 1시에 싱글을 좀 발매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또 외적인 경영적인 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SM의 경우에도 지금 좀 그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터주의 경우에도 좀 일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엔터주의 경우에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때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좀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 소장님께서는 미국의 5월 물가 지표 그리고 SK 경영전략회의 하이브의 걸그룹 데뷔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올 3분기에 이제 서버용 DRAM이 8에서 13% 정도 이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대만의 이제 트랜스포스라는 이제 반도체 전문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올 3분기에 올 2분기에 DRAM이 13에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3분기에는 뭐 PC용 DRAM은 3에서 8%, 그다음에 서버용은 8에서 13%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낸드 가격을 20% 이상 올렸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도 15에서 20% 올릴 것이다라고 주요 고객사들한테 지금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메모리의 강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HBM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자세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게 만들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가 작년 이후에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 낸드플래시의 공장 가동률을 100% 정도로 지금 정상화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의 낸드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메모리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장품 관련된 사항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실적이 계속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뭐 아마존의 K-뷰티 셀러 컨퍼런스도 있었는데요. 이만큼 이제 특히 북미 시장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한국계 ODM, OEM 업체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이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돼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강화가 되는데 이런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규정을 충분히 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ODM, OEM 업체의 긍정적인 그런 소식은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그 주요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율을 최대 35%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주주 환원이 늘어날수록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그런 공제 방식 또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럼 관련된 뭐 금융주나 고배당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지금보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오늘 살펴봐야 할 개장전 탑3를 두 분이 세 개씩 알려주셨는데요.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급락세가 나왔고 엔비디아도 역시 2%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 그래도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7%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7월이 되면 잠정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D램 쪽으로 전통적인 레거시 쪽의 반도체를 살펴보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지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